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이현준입니다. 자, 9월 모평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 이두 가지 내용을 이제 잘 구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이현준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전형호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예, 지금 범주에 대해서 이원준 선생님이 정말 명강의를 하고 계신데, 예, 범주 중에서 특별히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같이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중에서는 이 절대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다 또는 어떤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인데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상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크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뭐보다 큰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다라고 말했을 때그말 자체만 보면 아버지란 말만 들어있지 다른 대상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자식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숨어 그렇죠. 있어요. 나는 딸이다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는 또 이제 부모가 숨어 있는 거죠. 그말 속에.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되었을 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대상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 이게 네. 설명만 이렇게만 들으면은 좀 쉬워 보이는데, 쉬워 보여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 출제 기관 출제 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이 반대칭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많은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칭관계나 비대칭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우리들이 보통 때 말하는 도식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 녀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도식과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반대칭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이 A와 B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는 형제이다라고 말한다라면 이 형제가 어떤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는 형제이다라고 말해도 되고 B와 A는 형제이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요. 비슷한 게 동일하답니다. A와 B는 동일하다고 말하면 B와 B와 A는 A도? 동일하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일상 언어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별로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또 비대칭 관계라는 게 있어요. A는 B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B도 A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A가 B를 사랑하는데 B는 A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B가 A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순이 생기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반대칭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가 B를 이겼어요.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어요. 근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일본이 한국을 이겼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이겼는데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중에 두한 가지는 팀만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두주한 팀만 이길 수 있고 분명히 모순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AR B라고 했을 때 A가 B를 이겼다, 이 R이 이겼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B가 A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반대칭 관계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B가 B가 A보다 A보다 크다라고 크다라고 할 말할 수는 수는 없죠. 없어요. 네, 그겁니다. 이게 반대칭 관계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출제위원들이 얼마든지 이제 이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금 말했던 A가 B보다 크다고 말했는데 B가 B가 A보다 A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R은 A와 B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네, 그런 표시네요. 릴레이션입니다. 아, 국어 그러네요. 강의 같지 않네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반대칭 관계에서 A가 B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더 나왔는데 크다. 예, A가 B보다 만약에 크다. A가 크다라고만 나왔을 때는 이때도 상대 개념인가요?
A가 크다. 네, 그것도 반대층 관계, 상대 개념에 해당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준비된 내용을 보시죠. 예. 요거 이제 크다 작다의 문제는 아닌데 하나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건데요. 원빈이 장동건보다 잘생겼습니까, 선생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예. 자, 그렇다고 쳤을 때, 뭐, 장동건 팬분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네. 주관적이죠, 사실 이거는. 네. 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 객관적이 될 텐데, 네. 이건 주관적이에요. 자, 어쨌든, 이, 원빈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란 말이 참이라고 했을 때, 네, 원빈은 그럼 잘생긴 건가요? 아,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아, 물론 원빈은 잘생겼지만, 네. 예. 원빈이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네. 꼭 원빈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오징어가 두 마리 있다고 했을 때, 예. 오징어 A가 오징어 B보다 더 잘생겼다고 해서, 예. 오징어 B가 오징어 B가 잘생겼다고 말할 순 없어요. 예. 그건 그렇지. 왜 그런 거냐면, 그때 원빈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이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되고, 이것이 R이 됩니다. 네. 그래서 A, R, B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원빈은 잘생겼다고 했을 때 이 A가 되고 이게 R이 될 텐데 예. 이때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걸까요? 지금 B가 안 나와 있네요. B가 없죠. 예. 근데 B가 있어야 돼요. 잘생겼다고 말하려면. 네. 네, 이게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걸까요? 저보단 당연히 잘생겼을테고요. 예. 아, 이게 원빈이라서 그런데 예. 오징어 생각해보세요. 예. 보통 사람보다 잘생겼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보통 있겠네요. 보통 사람보다라는 예. 거죠. 이 오징어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보통 오징어다라는 거, 보통 오징어보다 아, 잘생겼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 개가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보통 개보다 잘생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 다시 말해서 평균보다 잘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때 B가 아니라 S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평균인 거죠. 여기서는 장동건이었었는데 네. 이게 평균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원빈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말했는데 지문에서 선택지에서 원빈은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예. 지문에서 원빈은 잘생겼다고 말했는데 선택지에서 원빈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말해도 역시 모르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다 반대층 관계라는 거죠. 네. 네, 반대층 관계인데 이 뒤에 있는 B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라면요. 자, A는 B보다 크다라고 말했을 때는 A, R, B가 되겠죠. 네. 근데 A는 크다라고 말하면 A, R, S가 됩니다. 평균보다 네.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돼요. B와 S는 다르니까요. 네. 네. 그럼 결국은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을 나눌 때는 네. 있다 같은 경우에는 S를 찾을 수가 없군요. 네, 뭐 평균보다 있다, 평균보다 없다 그게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말하진 않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SP라고 그래요. 주어 서술어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RB라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A는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고 A는 딸이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딸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고 숨어있지만 있는 거죠. 예. 숨어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예. A는 크다고 말하면 평균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죠. 네. 네. 우리 학생들이 리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말만 조금 어렵지 사실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실력과 정답률을 로지스틱 곡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나이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20살이면 이렇게 되고 17살이면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 이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풀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예.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리트 문제를 좀 보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위글의 과학기술 보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정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보도시 설정된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그 보도를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한대요. 자, 그렇다면 더 높게 인식한다가 R이 되겠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더 높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A가 되겠고 비교 대상이 긍정적일 때가 됩니다. 네. 뭐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이 그냥 이건 얘기는 뭐예요?
B와 A를 비교했을 때 B보다 A가 더 크다예요. 그쵸? 네. 네. 이 R을 그냥 우리가 부등으로 바꿔도 됩니다. 크다, 작다의 경우에는. 네. 더 단순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경향성 때문에 뉴스에 내재된 위험성이 클수록. 자, 클수록은 뭐죠? 비례한계죠. 네, 비례한계죠. 위험성이 클수록 부정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자, 4번 택지 봐주십시오. 보도의 내용이 전문적일수록 뉴스의 부정편향성이 증폭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왜 왜냐면은 아닐까요? 여기서 비례관계에서 그 대상으로 나온 거는 위험성이지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A가 위험성인데 전문적일수록 이러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중 하나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이 부정편향성, B는 똑같아요. 그렇죠? 네. 증폭된다. R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A가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른 문장이거든요. 예. 근데 다른 게 비슷하면 같은 걸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우면 또 그런 경향이 그런 좀 경향이 많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부분이 틀렸던 것이고요. 네. 네. 자, 그럼 5번은요? 긍정적 내용의 보도는 수용자에게 낮은 가치를 지닌 뉴스로 인식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긍정적인 네. 보도가 B였죠. 네, 맞습니다. 네, B였죠. 근데 B가 낮은 가치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네. 했는데 여기서는 더 높게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죠. B의 경우는 A보다는 낮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착각을 아, 하신다는 것 예.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깊은 뜻이 왜냐하면은 있었군요. 예. 여기서는 더 높게라고 해가지고 네. 예, 이 비례관계로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낮은 가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A와의 비교가 나왔는데 그냥 낮은이라고 돼 있어서 네. 스탠다드와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틀린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가 아니라 A로 바꿔야죠. 즉, 그렇죠. 부정적인 것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는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렇죠. 것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인 것보다 이 말이 들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주면 이제 A와의 비교가 되겠지만 네. 이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평균과의 비교가 돼버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 아까 그러니까 ARB와 네. ARS를 네.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은 낮은 혹은 여기서 더 낮게 되는 거니까 더 작은 거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아요. 네. 자, 근데 S보단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평균보다는. 자, 그렇다면 A가 100이고 B가 99고 평균이 50이라고 하면 이 원빈보다, 그러니까 이게 B가 아까 장동건이었었죠? 자, 원빈보다 장동건이 좀 못생겼어요. 하지만 평균보다 훨씬 잘생겼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장동건이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한 문제 더 같이 볼까요? 네. 이 문제는요, 2012년 리트 문제인데요. 네, 그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하여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 B가 되고 이쪽이 A가 되고 더 크다가 R이 되겠죠? 네. 다시 말해서 B보다 A가 더 크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 예측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보기를 보면 A씨는 상충 이론에 따라 B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주려고 하는데 B기업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 네. 그렇다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기대 파산 비용보다 적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ARB에 따라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럼 2번 선택지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건 틀린 말이죠. 네, 왜 틀린 왜냐면은 말일까요? 여기서는 더 크다라는 상대 개념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는 없다라는 절대 개념이 나왔네요. 네, 절대 개념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적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적다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없다라고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줄어든다랑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줄어들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하지만 적다라는 형용사라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네. 적다나 작다는 전부 다 뭔가가 조금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상의 속성인데 적다나 네. 이 작다는 대상의 속성이 있다랑은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감세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처럼 법인세 감세 효과가 적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맞는 말이 될까요? 이것도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도 비교 대상인 지금 기대 파산 비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ARS가 돼버려 갖고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 없다라고 말하면 R이 아닌데요. 네. 지금 적다라고 말하면 R은 똑같이 맞춰놨는데 네. B보다 적다거든요. 예. 그냥 무조건 적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균보다 적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A보다 적다잖아요. 그래서 예. 맞게 바꾸려면 이 지금 기대 파산 비용보다 파산 비용보다 적다 이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한 문제만 가지고도 되게 단순한 한 문장인데, 네. 지금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세 가지 나왔나요? 네. 예. A, 그래서 R, B에서 A 상대와 바꿀 수 있고, R 절대로 바꿀 수 예, 있고, 아, B 이거 바꿀 바꿀 수수 있고. 있고. 네.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식에 따라서 푸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운 좋게 자기가 잘 경험해봤던 내용이 나오면 잘 푸는데 네. 경험해보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또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막연한 불안감에 떨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를 푸는 방식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대상에 나오더라도 똑같은 걸 보편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제가 나오든 과학이 나오든 똑같습니다. 방금 네. 앞에는 언론 보도였죠? 네, 이거는 사회네요. 지금 경제였죠? 예. 자, 우리 과학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보죠. 3번 같이 보죠. 지금 보면 이 방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전기장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커진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없으면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전기장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전 자기장 안에서는 약한 국소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 국소화 효과가 전기저항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거는 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자기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존재했던 것이고 자기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있다 없다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개념이지만 이건 상대 개념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줄어든다 설명하신 거랑 똑같네요. 네, 줄어들다 줄어든다와 보면은 비슷합니다. 없어질 수 있는 네, 바로 거네요. 그겁니다. 예, 네, 이것도 줄어들다 보면 없어질 수 예, 있죠. 커지고 작아지다 보면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럼 1번 선택지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보면, 네. 자기장을 가하고, 네.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전기저항과 비교해 보면, 네. 그러면은, 자기장이 있는 경우와 자기장이 없는 경우를 비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저항과 비교해 보면은, 전기저항은 줄어든다. 라고 네. 하니까, 자기장을 가했을 때가 더 줄어든다. 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줄어든다라고 R이라고 표현했지만 줄어드는 거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줄어들면 없어질 자기장이 수도 있는 있죠. 경우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택지를 분석하는 하나만 더 해보면요. 네. 약한 국소화가 일어난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약한 국소화는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원래 그래서, 전기저항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가하기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하고 나서 비교해보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문수는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 큰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보다 B가 크다 또는 ARB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비교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전기저항은 적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네. 줄어든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거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커진다,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또는 네. 뭐뭐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한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적 변화입니다. 그 전과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말 속에도 그냥 A, R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B, S가 숨어 있어요. 이 S는 이제 시간적인 전입니다. 그래서 전보다라고 항상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커진다라고 하는 건 전보다 커진다. 줄어든다도 전보다 줄어든다. 뭐뭐하게 된다도 그 전과 달라졌다. 이런 달라졌다.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숨어 있지만 잘 보셔야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반대층 관계에 해당하죠. 예. 네. 커지면서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저 ARB 저거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약간 벤다그램도 나왔어요. 그쵸? 그렇죠. 내가 저걸 언제 그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객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에요. 또는 아예 도식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과학지문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 아예 도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무가내거든요. 느낌으로 풀죠. 네. 그래서 도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내용에 따라 다른 도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항상 보편적인 도식이 있는 사람이 나아요. 네. 또 사람마다 도식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나름대로 논리적인데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인 논리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중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적 틀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다, 없다, 들어간다, 나온다, 줄어든다, 커진다, 뭐 크다, 작다 굉장히 보편적 개념적 틀이거든요. 이 시험이 요구하는 건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런 보편적인 개념적인 틀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생각해놓고 나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출제되는 본질에 더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 문학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와요. 네. 네. 문학은 문학 코스프레일 뿐이에요. 수능 국어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범주 판단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화작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다는 있다예요? 없다예요? 많다는 있다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오늘 네. 했던 내용이죠. 예. 적다는 있다예요? 없다예요? 그것도 역시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많다는 있다로 바꿀 수 있고 적다를 없다로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봤던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적다라고 했을 때, 특히 2번 문제 그거였죠.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다는 많다예요, 적다예요? 있다는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많다도 네. 있다고 적다도 있다니까 예.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없다는요? 없다는 많다와 적다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죠. 적다는 항상 되죠. 있으니까요. 네, 많다도 네. 적다도 다 있는 거니까 없다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있다와 없다의 관계가 나왔을 경우가 있어요. A는 네. 있다, B는 없다의 경우가 나왔을 수 있어요. 네. 오늘 3번 문제죠. 네. 자,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큰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없다라면 A가 많고 B가 적다라고 말해도 괜찮죠. 괜찮죠. 1과 네. 0은 항상 1이 크거나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1과 0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든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많다가 적어지면 그 전과 거죠?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줄어든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전과 비교하는 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다와 적다의 경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관련된 것이었고요. 네. 자, A가 많다, B가 적다예요. 그럼 A가 B보다 큰 경우입니다. 네. 이때 있다와 없다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적은 것도 항상 있으니까요. 네, 적은 것도 항상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많다와 적다의 관계의 경우에는 바로 없다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오늘 2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죠. 네. 이 파산 비용이 이 적다라고 해서 그것이 파산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도식은요 항상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항상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또는 재서술을 할 때 출제원들이 ARB를 그대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네, 뭔가 바꿉니다. 그리고 오답을 만들 땐 요걸 바꾸거나 요걸 바꾸거나 요걸 바꿔주고요. 네. 정답을 만들 때에도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A보다 B가 크다가 나오면 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B보다 A가 작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예,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실 네. R이 바뀌는 경우죠. 예. 크다가 적다로 바뀌는 경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대층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 강의에서 수능 문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리틀 네. 예시인데요. 그래서
잘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요. 네, 대부분 자기가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내부에는 이런 원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EBS 문제 외운다고 이걸 알게 될까요? 그건 네, 아니죠. 답을 외운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우연히 맞히고 우연히 못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연에서 극복해서 실수에서 실력으로 바꾸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되는 네. 거죠. 언어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 근데 네. 민감한 학생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숙제함으로써요. 그럼으로써 우연을 실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있다 없다 많다 적다는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때부터 항상 배워왔던 우리가 거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어렸을 때 있다 없다 놀이하고 그릇 속에 넣다 뺐다 놀이하잖아요. 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변화들, 구조적인 생각들,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출제원들도 이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서 잘하는 학생이 과학 지문 잘 풀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이 시험에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틀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의 틀을 아셔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거 유치원 때 다 배웠는데 고3이 돼서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학생이 돼서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암기하고 출제와 눈치만 보는 걸 배웠으니까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네. 이렇게 그 틀리면 실수인 줄 알아요. 예. 네. 아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네. 논리 구조 이런 네. 거를 한번 이렇게 딱 찾아내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이게 그렇죠. 되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논리학적 네. 지식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응용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풀 수 있다라는 것에 눈을 뜨고 나면 좀 더 생각이 정교해지고 확장되거든요. 네. 그걸 우리는 원하는 거죠. 네. 네. 예, 오늘 절대 개념, 상대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반대층 관계에 네.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들어가 깊이 봤습니다. 깊이 있었어요, 오늘 생각보다. 예, 좀 예.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예.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예, 네. 그렇게 한번 실력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미리 하시고요. 네. 고3 학생들에게는 알고 있는 거니까 민감해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아니고 우리 특별한 예. 거 아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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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